사장님이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아, 비법을 내놔, 스폰지밥! 아유, 사장님! 비법을 내놔! 어, 어!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요! 아, 도망가야 돼! 안녕 얘들아, 오늘은 정말 즐거운 월요일이야. 왜냐하면 오늘은 직게리아에 출근해서 내가 빵을 굽는 날이거든. 하하하하, 너무 즐거워. 핑핑아, 핑핑아. 뭐야 핑핑이가 언제 이렇게 길어졌지? 핑핑아, 나 오늘 출근하고 올게. 아, 뭐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같이 가자. 아, 오늘은 어떤 빵을 구워볼까? 빵을 만드는 게 제일 즐겁단 말이야. 다 왔다. 와, 언제부터 이렇게 컸지? 우리 회사가 말이야. 신기하단 말이야. 어? 아이, 핑핑아!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날 방해하면 안 돼. 알겠지? 하하하하하. 알겠지? 자, 들어가자.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올라오나 모르겠네. 아니! 뭐야? 이름 뭐지? 누구세요? 이름 뭐죠? 까먹었습니다. 다람이잖아, 다람이! 다람아, 어, 다람아! 아, 나의 오랜 친구! 아, 오랜 친구구나. 방금 잊어먹었지. 이름을 까먹었네. 아, 실망이 크다 진짜. 아, 다람아, 근데 여기 너 빵 먹으러 왔니? 어? 아, 뭐 먹으러 왔는데 실망했어, 스폰지마. 아이, 오늘도 그러면은 게살버거를 구워볼까? 아, 맞다, 사장님한테 출근했다고 인사를 드려야겠지. 사장님. 스폰지밥 출근을 했구만. 스폰지밥. 네. 들어오게, 스폰지밥. 아, 저 출근했습니다.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할 필요 없어. 당장 돈을 벌어 와. 난 돈이 너무나 좋아. 아, 사장님,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이따만한 게살 사장님, 이따만한 집게리아도 지었잖아요. 이거 그리고 옆에 이거 돈 보이세요? 어?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스폰지밥. 건들지 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또 돈을 벌라니. 아, 일단 저 출근할게요. 그래, 스폰지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스폰지밥 잠깐만 일로 와봐. 넵. 게살버거의 비법, 그건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스폰지밥. 아, 당연하죠. 그걸 제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럼 나한테 알려줄 건가? 아, 아니요, 절대 이거는 사장님 말씀한 대로 절대로 집게리아를 걸고 절대 게살버거의 비법을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래, 내가 물어봐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니, 더 하나 더 있어. 오늘 야근해. 어? 난 돈이 좋아, 스폰지마. 야근해, 나가. 야근 또 새벽까지 야근하라고요? 난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 널 뼈 빠지게 굴렸어야 됐어. 아니, 집게리아가 언제부터 24시간 운영을 했다고 갑자기 돈을 얼마나 버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언제부터라니? 지금부터야. 이거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럼 시급은 올려주시는 거죠? 시급은, 그래 좋아, 이런 정도 올려주지. 하하하하, 정말 기쁘다. 안녕 얘들아. 얘들아, 나 시급 올랐어. 1원이나 올렸다고. 징징아. 스폰지밥, 입 다물고 들어가. 징징아, 우리 시급 올랐어, 시급. 시급 얼마 올랐는데? 1원. 정말 기쁘지 않니, 징징아? 집에 가고 싶구만. 아, 어쨌든, 아니 뚱아, 너도 햄버거 먹으러 왔니? 맞아, 스폰지밥. 근데 왜 주방으로 와? 카운터로 가야지. 뚱아,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빨리 가. 멍청한 녀석. 하여튼 징징아, 빨리 주문을 줘. 내가 빵을 빨리 구워볼게.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우라고? 손님, 저건 손님 아니니? 저건 동물이야. 그래? 뭐? 아, 어쨌든 빨리 빵을 굽고 싶구만.
아, 빨리 빨간 거 굽고 싶구만. 아하. 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 핑핑아 무슨 일이니? 쾅쾅쾅쾅쾅. 뚱아 무슨 일이니? 사랑하네요. 아, 아. 아, 징징아 빨리 주문을 달라니까. 빨리 나 구워볼게. 어? 너 믿겨달라고. 빨리 주문해 이것들아. 빨리 와. 게살 버거 하나 주세요. 아, 게살 버거 하나. 다음. 비켜. 넌 집에 가. 다음. 뭐? 아, 방금 시켰던 게살 버거 다 먹었는데 환불 되나요? 환불? 야, 정말 때려쳐야겠는데. 아, 짐지가 그래도 어떤 게살 버거 하나 구우면 되지. 자, 한번 만들어 볼까? 축축축축축축축. 축축축축. 아, 징징아 나왔어. 자, 여기 게살 보고 하나야. 네가 배달해. 귀찮아. 아, 그래. 하하하하. 애들아, 뚱아, 여기 게살 보고 하나 나왔어. 맛있게 먹으라고. 고마워요. 어쨌든 징징아 오늘 야근도 하고 시급도 오르고 정말 기쁘지 않니? 하하하하. 이때를 쳐야지. 아, 맞다. 아이, 그걸 사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네. 아이, 잠깐만. 아, 아, 중요한 얘기를. 안 돼! 앞이 법은 안 돼! 사장님. 에이, 비법을 내놓으란 말이야! 안 돼! 비법은 절대 안 돼! 안 돼! 사장님, 이 방에서 뭘 하시는 거지? 힘들어 죽겠네. 언제 들어오는 거야? 아니, 비법은 안 돼. 아니,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번지밥, 그거는 아프진 않고. 혹시 비법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 에? 사장님이 비법을 알려달라고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 아까 뭐 내가 했던 말은 그 잘못 말한 거고, 비법을 알려줘, 스펀지밥. 아니, 사장님이 만드신 비법을 왜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실 말이야, 까먹어서 그런데 비법을 좀 알려줘, 스펀지밥. 뭔가 수상한데? 빨리 비법을 알려줘, 스펀지밥. 사장님이 절대 사장님한테도 말하지 말랬잖아요. 절대, 전 몰라요. 아, 비법을 안 준다면 널 해고시켜 버릴 거야. 사장님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아, 비법을 내놔, 스펀지밥! 아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비법을 내놔!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요? 아, 도망가야 돼! 얘들아! 빨리 여기서 빨리 여기 나가야겠어. 아니, 문을 잠궈놨잖아. 이거 빨리 집게리아에서 나가야겠어. 뚱아, 사장님이 이상해! 그런가요? 아니, 뭐지? 뚱아? 뚱아? 반가워요. 뚱아! 사장님이 사장님인 같지 않았다고.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나한테 개살 보고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 있지? 뭐 선생님 뭔가 수상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군. 아하, 아이고. 아, 이건 뭐야? 왜 게살 보고 여기 이런데 떨어져 있어?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됐다. 스포지밥, 어디 있는 거야, 스포지. 아니? 오자 사장님! 아, 죽었어요. 야, 니네들 죽은 거야? 그렇네요. 아니 사장님이 이상해. 이상하다고. 자기 비법을 계속 알려달라는 거 있지? 사장 아냐가. 이걸 어쩌면 좋지? 뭐해, 뚱아?
뭐 하냐고? 문 잠겨 있는데 뭐 거기 가면 문이 열릴 줄 알아? 몰랐네요. 진짜 바보네. 하. 핑핑아, 너는 그렇게 안 커. 좀 작아져. 다시. 애들아, 빨리 나 좀 살려줘. 아니, 감옥이 이거?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살려줘, 마. 뭐라고? 핑핑이는 말 안 해. 말하지 마. 어이, 집게 사장님이! 집게 사장님 온다! 집게 사장님! 스포지바! 집게 사장님, 저는 잘못은 말이죠. 저는 게살버거를 열심히 구운 그 죄밖에 없다고요. 예, 근데 왜 저를 가두시는 거예요? 네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지. 뭐죠? 나에게 비법을 넘겨. 아니, 사장님이 만든 비법을 왜 저한테 찾냐고요. 예? 내가 까먹어서 그렇다고. 빨리 내놔. 아이, 사장님 뭔가 수상해요. 저기 눈을 빨갛게 하고 비법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어? 이 녀석 말이야 좋아하는구만. 그래, 나는 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블라크톤이다. 응? 무슨 소리지? 응? 아니! 실권. 사장님 뱃속에 플랑크톤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플랑크톤 다 자네가 이 비법을 훔치기 위해서 사장님을 조종한 거였어? 블라 스폰지바, 빨리 비법을 내놔! 이 배신자! 배신자가 아니지, 아니 너의 편이었던 적이 없거든. 아, 이럴 수가. 스폰지바! 이럴 수가. 큰일 났다. 뭘 봐, 이 멍청하게 생긴 파란 대가리. 애들아 나와. 아니, 징징아! 징징아, 징징아, 저 사장님의 정체는 사장님이 아니었어. 사장님을, 사장님 몸속에 들어간 플랑크톤이었다고. 빨리 도망가야 돼. 사장님 몸속에 들어간 플랑크톤이었어. 아,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오늘 월요일이라서 좋은 날이었는데. 월요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았는데 오늘 왜 플랑크톤이 계획을 짜서. 아니, 아니, 어, 이제 바로 여기서. 여기가 바로 깨버거. 여기 여기 누가 여기야 여기. 플랑크톤이 사장님 몸속에 들어간 게 분명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신 거지? 뭐해 이 바보야 아까부터. 쾅쾅쾅.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아, 가. 다 사랑해 난. 이걸 어쩌면 좋지? 쾅쾅쾅쾅. 아,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사랑해요. 이 멍청이. 일단 여기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게 좋겠어. 분명히 플랭크톤이 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서 사장님 로봇을 만든 게 분명해. 여기를 빨리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저기 정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 비밀번호 풀고 이거 빨리 나가줘. 그게 정답이야. 어?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오, 플랭크톤! 아! 나 플랭크톤, 네가 그래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내 개사고 비법을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구.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걸, 스폰지밥. 어떻게 알았지? 타라마 빨리 도망가! 이게 뭔 소리야? 비번은 해바라기다.
아, 플랭크톤! 따! 따! 이 조그만 이끼 주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 있다고 생각해. 아! 이러지 마세요! 아파 죽겠네 진짜. 그 비법은 안 돼. 비법은 안 돼. 어? 이러다간 야, 스폰지밥. 응. 나 하고 싶어. 너 니네 싶어. 혹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총 봤니? 봤어. 그거 나 줘. 그거 나 주면 내가 탈출할 수 있어. 이 녀석이 계속 갖고 있었어, 이 멍청. 아야, 그거 빨리 뚱하다, 빨리 그거 나 빨리 줘, 나 그거 빨리 줘, 그 빨리 줘, 빨리 줘, 그 개사 먹고 총 빨리 달라고,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빨리 줘봐. 이 바보 녀석아, 빨리 내놔. 때리지 마요. 빨리 줘. 안 때릴 마음도 그만 없어. 때려요, 주지. 그래, 그만 때릴게 줘. 빨리 줘봐. 빨리 줘. 거짓말이에요. 야, 누가 가지고 있어? 총, 그 총 빨리, 그 총 빨리 줘봐. 그 총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다니까. 내놓으라고 뚱아. 내놔. 누가 갖고 있어? 빨리 말해. 너 누가 그 총 빨리 줘, 빨리 줘. 징징이가 갖고 있어요. 맞아 맞아 징징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니야, 진짜 내가 갖고 있어. 있어. 야, 이 바보들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누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그래도... 갖고 있다고, 얘가 갖고 있다고, 얘가. 아이, 순간 빨리 그 총 빨리 줘야 나갈 수. 어, 야, 왔다, 선생님. 야. 자, 플래그... 여기서 혹시 총 비법을 알고 있다 손. 아, 비법이요? 아, 아,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총이 제가. 아니야. 네, 그래, 너만 넣어봐. 네, 제가 비 개살 총이 아니라고. 그거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 비법이 뭐지? 일단은 순세고기 위에 패티 두 장을 올리고 치즈 한 장을 올린 다음에 도망가. 그걸 롯데리아잖아. 그걸 롯데리아잖아. 똑똑똑. 아, 똑똑. 플래그톤 씨, 사실 뭐지? 그냥 제가 그냥 뭐. 똑똑똑똑똑. 뭐지? 똑똑똑똑똑똑똑.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구만. 너무 깜찍해. 너만 나와. 사랑해요. 넌 가. 지금은 제가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래, 너만 나와봐. 네. 제가 사실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놨거든요. 잠시만요. 그래 그래 빨리 꺼내. 아, 이거를 그냥 드릴 수밖에 없겠다. 아유. 그래 그래 그래. 끌어 먹어라! 와! 도망가! 얘들아! 핑핑아 빨리 도망가. 내가 총으로 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총을! 야! 야, 그 재밌어 보이는구만. 야! 총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어, 어, 총알이 없어, 얘들아! 야! 이걸 받아! 총알, 총알, 총! 어, 개살 먹어라! 안 맞아, 안 맞아! 뭐야? 좋았어, 징징이. 이제 빨리 그거를 빨리 갖고 탈출하자. 나가자. 해바라기를 찾아야 되는데, 해바라기. 이 총만 있으면 여러분들 끝도 오겠구만. 자,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플랭크톤에게 절대 비법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비번이 어딨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번 비번. 어디서 못생겼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야야, 누가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얘들아, 나 스폰지밥인데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얘들아, 친구들아. 얘들아!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 안 돼. 나쁘단 말이야. 보지 마.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헤드샷.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어. 레버? 오케이.
아니 비번호 봤어? 징징아 징징아 너 비번 봤어? 핑핑아 너 비번 봤어? 해바라기인데. 어? 아니! 핑핑이 정말 너 착하구나. 내가 그러면은 햄버거 줄게. 햄버거. 와! 아이 핑핑이가 총을 쏴. 아, 애들아 핑핑이 하지 마. 넌 이제부터 저기야. 우리끼리 팀 먹었다. 아니. 뭐야? 잘했어라 스포지바. 아니 뚱이가 배신을 해? 뚱아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스폰지바 헉 고마워. 스폰지바? 아니 해바라기? 선물이야. 이제 필요 없어 스폰지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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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거야 방금? 비밀번호 줬으니까 쓸모 없어 스폰지바. 아니 다람아 빨리 나와. 다람이 어떻게 너 다람이를 죽일 수 있니? 다람아 빨리 나와. 이거 선물이야. 어 그래 수고. 좋아 좋아 가자 이제 가자. 이제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자 뚱아. 핑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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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총을 쏘더라. 자 밸런스를 위해서 좀 버려야겠어요 총알을. 일단 애들 좀 구해주러 갑시다. 아예 다 구하고 이제 비번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조개 시작 뚱 뚱뚱하네요. 이 네 뚱뚱해요. 네. 뭐 하는 거죠? 뚱이로 이행시에서 웃기면 열어주겠다 했습니다. 아. 열어주세요! 뚱 뚱뚱하네요. 이 대머리야. 이 대머리야? 네, 김니아가 탈모거든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와, 나와, 나와.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해바라기 있는 사람. 해바라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아니 이건 직계리야 메뉴판이잖아. 아 애기 때 모습이잖아. 귀여운 걸.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여기 나가야겠어. 어디서 플랑크톤 아저씨가 나를 노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가자. 직계 사장님의 방인데. 뭐해? 돈 냄새. 귀엽군. 일단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것 같아. 비밀번호는 가자. 뚱아 빨리 가보자. 왜? 왜 그러는데? TV네. 근데 TV 아니야. 가자. 어 찡찡아. 야. 너 비번 찾았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뒤에. 오. 해바라기 여기 없고. 아 이게 비밀번호라는 뜻이구나. 아예 비번 보라색 방이 비밀문이네요. 오케이. 왜 그래? 저기 뭐가 있다고? 오케이. 아니 왜 거기서 나와? 일도 없어. 어. 비번호 아무것도 없어? 아니 두 개 있어. 하나만 찾으면 돼. 아까 요루루가 하나 갖고 있었어. 잠깐. 왔어. 블랭코 아저씨가 왔어.
뭐지?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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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 거 같아. 어. 어. 아이, 겁나는구만. 갔어. 여기다 다 찾아보자고. 야, 뒤를 봐. 아, 플래그톤 아저씨가 왔다. 도망가! 오, 뭐야 저거? 아까 어디서 왜 저로 계속 오는 거야? 어디 간 거지 녀석? 내 느낌상 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 스폰지밥. 속으로 쏠 거예요. 당하면 속으로 쏠 거라고요. 거 멈춰 스폰지밥. 플랭크톤 아저씨 왜 개설해보고 비법을 알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지. 나도 돈이 좋거든. 아니 그러면 그 직계 사장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직계 사장님 어쩌고 저 탈을 쓴 거냐고요? 직계 사장은 구워가지고 대게로다가 내가 구워먹었지. 아주 맛있다군. 킹크랩이었어. 이 녀석 안되겠다. 빵. 아니 이거 비번 하나 어딨어? 아니 비번 하나가 있었는데. 어? 있어야 되는건데. 잠깐만. 안 찾아본 데가 있을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하 1층! 아! 거기 안 가봤다. 거기. 그쵸 그쵸? 뭐 이런 데도 안 가봤고. 그래 옛날 탈출구 뭐 이런데? 이런데 숨겼나? 아니 없잖아. 뭐야. 없는데? 나 여긴 아닌가? 왜? 무슨 일이야 핑핑아? 아니 이건 총알이잖아. 아니야 이제 난 이런 거 난 이제 총 같은 거 이제 쏘지 않기로 했어. 괜찮아. 그럼 내놔. 그럼 내놓으라고? 아니 주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빵! 스폰지밥. 어어. 잘했어.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 고마워. 일단은 빨리 여기 나가자. 비밀번호 다 있어? 아니 하나가 부족해. 하나 타라마 너 비밀번호 찾았니? 못 찾았어. 아 이런 비밀번호를 어디다 숨겼다는 건데. 어? 뭐야. 오 비밀 장소.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다 뒤져봤는데 나 상자 다 찾아본 것 같은데. 아니 상자 다 찾아본 건데 왜 비번이 없다 얘들아. 아니 왜 없는 거야? 이런데? 이런데 있나? 어 아니 블랑코 아저씨. 완전 모르고 있구만. 어? 어? 안녕. 네가 왜 여기 있어? 숨어 있잖아. 닫아. 닫아. 쾅쾅쾅쾅쾅. 누구세요?
쾅쾅쾅쾅쾅쾅. 사랑. 안 사랑해. 스폰! 스폰! 어! 스폰! 어! 스폰! 집업! 저 나가요! 스폰 집업! 스폰 집업! 아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게 뭐 나오냐? 쓸 수밖에 없었다. 쓸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니, 비밀번호를 못 찾겠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비밀번호가 없잖아. 어, 뭐야. 저항, 오케이, 저항. 저항 좋구. 잠깐만, 여러분들, 안 되겠어. 비번 찍어야 돼. 오늘 비번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1, 2, 3, 4 1, 뭐, 땡, 3 뭐, 1, 뭐, 3, 땡인데 1, 2, 3, 4 아니야? 그쵸? 아, 1, 2, 3, 4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징징아, 비번 안 거 같아. 정말? 어, 비번이 1, 2, 3, 4일 거 같아. 가자. 1, 2, 3, 4? 핑핑아, 비번 알았어. 빨리 가자. 드디어 이 지겨운 뚱아! 비번 알았어! 짜자! 쫓아와! 비번 알았어 얘들아! 정문으로 가! 네 예상이 맞다면 1,2,3,4입니다 아닐 수가 있나? 어? 비번 맞나 본데? 뚱아 일로 와봐. 2번 1, 2, 3, 4 맞지? 맞지? 비번 맞아? 맞아! 맞아! 가자! 1, 2, 3, 4이야 가자! 가자! 눌렀구만! 숫자는 알지? 오! 오! 가자! 오케이 오케이 1 아니 1이 아니야 이거? 1, 2, 3, 4 오케이? 비번 이거였어? 응 맞아! 이런 누구를 바보라 이거! 아! 애들아 빨리 도망가! 난 집으로 가야겠어! 뚱아 너도 집으로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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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내놔! 아이 플래그톤 아저씨! 플래그톤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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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그톤 아저씨 진정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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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을 내놔! 진정하셈! 진정하셈! 비법을 내놔 스포지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사실 집게 사장님이 저희 집에 집게 개살복의 비법을 숨겨놓으랬어요. 아 정말인가 스폰지밥?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 좋았어 비법을 내다 스폰지밥. 따라오세요. 그냥 드려야겠다. 어 너무 끈질기잖아 이거. 현명한 선택이야 스폰지밥. 어딨지? 제가 이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개살복의 비법책이에요 이게. 그래 빨리 내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 자 보세요. 비밀의 게살버거 비법. 재료 햄버거 빵 게살 양상추. 아! 햄버거 빵 안쪽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다. 그리고 게살로 만든 패티를 납작하게 빚은 게살을 노른하게 굽고 햄버거 빵을 양상추에 얹고 구운 게살 패티를 올린 후 햄버거 빵을 덮는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게 바로 비법입니다. 그건 그냥 원래 게살버거를 만드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게살버거인데.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 이거 받아가세요! 그래? 뭐지? 내가 읽어봐야겠구만. 맞다니까? 그럼 마시면 진짜네! 아 진짜라니까? 큰일 났군.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알겠어요? 그래. 돌아가세요. 어디까지 내려가 이거? 아 어쨌든 깔끔하게 플랭크 다시를 묻어버렸다. 아 오늘도 개살거 개살리 집게리아의 평화가 온 건가? 하하 호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개살버거 비법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 아 비번이 1,2,3,4였어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신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